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옥수 꽂을 수가 있게끔 하고 USB 꽂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볼륨도 여기서 직관적으로 바로 안녕하세요. 드럼을 풍지대입니다. 저번에 고장났던 여기 에코 진공관 타입의 스피커를 계속 방치해 놓고 있다가 요번에 알리 강군제에 요런 앰플 한 개 구입을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카라반에도 요 앰플을 달은 적이 있는데 이 앰플 회사 이름이 XNXINYISINI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회사고 C100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0W 출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그 오디오 메인보드 장기들을 적출해서 이걸로 대체해서 넣고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알맹이 그대로 해서 원래는 여기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케이스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뭐 케이스 조립할 필요 없이 여기 내부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볼륨 노브가 있으니까 볼륨 노브 그대로 여기에다가 끼워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온오프 스위치로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12V 아답터 잭을 뒤쪽에 여기 순정에다가 연장을 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옥스까지 옥스가 여기 있네요. 그죠? 옥스도 1:1로 연장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겉은 순정으로 이걸 끼워서 쓰는 것처럼 이걸 끼울 필요가 있으려나? 끼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건 뜯어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뒤집어서 나사부터 먼저 다 풀어 볼게요. 안 버리고 놔두기를 잘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것도 찍을 수 있으니까요. 나사를 다 뺐고요. 이게 들으니까 쉽게 빠집니다.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잭들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고 그 다음에 이쪽에 것도 일단은 깔끔하게 분리해내겠습니다. 안 쓸 거니까요. 볼륨 노브가 엄청 놀고 있었네요. 당기고 당기고 사이에도 나사가 다 빠졌네요.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또 나사를 풀고
아, 스피커는 결국 요거인 것 같아요. 잠깐 한번 이거 회로를 한번 보고 갈까요? 일단은 12V가 일로 들어가서 블루투스 모듈이 여기 달려 있어서 블루투스를 일단은 가동을 하고 이 12V가 그대로 공유돼서 윗단으로 가서 스위치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앰프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예, 이 앰프도 제가 자세히 잘 보이진 않지만 앰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앰프가 이 진공관들이랑 연결이 되어서 동작을 하겠죠? 그냥 폰만 불 들어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고장이 났으니까 빼고요. 혹시나 콘덴서들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봤는데 이것도 다 빼가지고 하나씩 찍어봤는데 고장이 없더라고요. 콘덴서는 콘덴서 고장인 줄 알고 일단은 콘덴서 한번 갈아봤습니다. 갈아봤는데 콘덴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IC 칩들이 고장이 났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를 할수 없어서 일단 놔둬두겠습니다. 일단 적출을 하고요. 스피커인데 왜 이게 또세 가닥이 있는지. 일단 한번 잘라서 어떤 게 진짜 스피커 선인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스피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솜들이 들어있고 스피커가 여기에 별로 없습니다. 예, 스피커가 저 안쪽에 하나 있습니다. 스피커를 한번 이왕 열었는 김에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스피커 마그네트가 굉장히 큰게 들어있네요. 혹시 전선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요 안쪽에 여기서 연결되는 게 있네요. 빨간색이랑 흰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이랑 흰색. 중간에 까만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예, 알았고요. 나중에 이 구멍을 잘 막아줘야 소리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리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잘 막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앰프를 넣어서 스피커를 조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원 연결시켜서 블루투스로 일단 소리가 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여기 상단,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볼륨 구멍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여기 옥스 구멍이랑 USB 요거를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요렇게 해서 여기 지금
써야 되는 부분을 길게 따서 쓸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보기 싫더라도 뭐 이렇게 쓰죠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서 잘 잘리네요. 예, USB 조금 더 잘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쓸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꽂을 수는 있게끔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글루건으로 한번 고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글루건으로 데우기 전에 일단 스피커부터 먼저 결선을 조금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이 좀 쉽겠죠? 네, 검정색, 하양색이 실제로 선이었습니다. 일단 나머지 하나는 그냥 실드선이에요, 실드선. 실드선 필요 없는 거 자르고. 실드선은 보통 노이즈 제거 때문에 노이즈가 여기 스피커 선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선인데, 굳이 실드선이 좋으라고 했겠죠. 일단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고요. 보통 빨간색을 아마 브러스 스피커선 썼을 겁니다. 라떼 말라고 인두기도 다 준비했는데 보니까 나사로 조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스피커 브러스 마이너스 브러스 마이너스 브러스 마이너스라고 브러스 마이너스 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자르고, 풀어서, 앰프 사면 조그만한 드라이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스피커 두 개니까 좌우측만, 스테레오만 연결이 됩니다. 헷갈릴 게 없겠죠? 뭐지? 왜다? 이게 많이 풀어서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드라이버로 해서 여기다 끼우려고 했는데 스피커 선이 너무 가늘어서 자꾸 들어갔다가 자꾸 빠져서 그냥 납땜 해버리겠습니다. 요번에 알리에서는 실랍인데 올때 이렇게 깨져서 왔더라고요. 근데 뭐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납을 좀더 충분히 먹여주고. 그다음에 선에도 먹여주면 좋습니다. 선에도 살짝씩 먹여주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맞게끔. 아, 너무 기네. 좀 짧게
납 온도는 한 300도 정도 했습니다. 납이 조금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막 푸석푸석해지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비싼 납은 계속 촉촉한데 녹였다가 다시 꽂혔다가 하니까 조금 푸석푸석해지면서 조금 틀립니다. 네, 다 붙었고요. 그 다음에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글루건을 좀 많이 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리도록. 일단은 꽂히는 데만 이렇게 꽂힌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보강하면서 붙이겠습니다. 네, 제가 점점 굽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글루건을 좀 많이 붙여서 지금 꽂혔고, 지금 임시로 잘 되는지 소리가 잘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블루투스로 들어와서 네, 신니라고 되어 있는 SIXIN YI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좀 이때 UHD3를 잘못 눌러서 지금 엉뚱한 게 지금 되고 있고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예, 신니 요거를 클릭을 해주셔서 예, 띠리릭 소리가 금방 났네요, 그죠? 그리고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쪽 다 납니다. 볼륨 한번 올려 볼게요. 네, 볼륨 올렸고요. 볼륨 버튼이 있던데, 뭐 이것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 해봤고, 소리가 엄청 큰건 확인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이제 조립을 하면 되는데, 온오프 스위치. 일단 어댑터가 잭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한번 요거를 닫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아까 전에 구멍난 곳은 진공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테이프로 막아주겠습니다. 안 막아주는 것보다 그래도 막아주는 게 낫겠죠? 바람이 안 새게끔.
다음에 저쪽도. 막아주는 것보다 막아주는 게 낫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았을 때쏙 들어가야겠죠. 쏙 들어가고 뒤쪽에 선도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어댑터 꼽는 부분이 안쪽에 있어서 안 보이는군요. 이 바닥 이쪽에 있네요. 어댑터 꽂는 부분이. 이쪽도 뚫어서 어댑터 꽂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걸 닫았을 때 여기 구멍이 빵 나니까, 보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조명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진공관을 여기 위에다가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켰고요. 이 다리들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쓸 거니까요.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위에다가 이 LED를 달 예정입니다. 이 LED는 불이 무슨 색깔인지 제가 가지고 있던 거라서 한번 색깔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파란색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비춰주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루건으로, 전부 다 글루건으로 붙이고 있네요. 글루건으로 듬뿍 싸주고, 여기도 듬뿍 싸주고, 이 글루건이 평상시에 시원할 때는 잘 붙어 있는데, 뜨거울 때는 녹아서 흐를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열이 나는 LED는 아니고요. 충분히 여기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꽂으면은 같이 전원부에다가 같이 연결을 해서 조립을 해서 한번 켜서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는 다 끝났고, 뭐, 이제 나사만 닫으면 조립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작업이 다 됐고요. 새 것처럼은 안 됐는데 소리는 처음에 샀을 때랑 뭐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앰프가 100W짜리 앰프가 들어갔지만 스피커 출력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온오프 스위치도 되고 그 다음에 모드 변경,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실제로 동작은 안 하고 밑에 LED만 밑에서 위로 쏘게끔 해서 불이 보이게끔만 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옥수 꽂을 수가 있게끔 하고 USB 꽂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볼륨도 여기서 직관적으로 바로 돌려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버리려고 하다가 거의 뭐 쓰레기통 문 앞에까지 갔다가 요번에 알리에서 부품이 또 저렴하게 팔길래 한번 살려봤습니다. 혹시 뭐 집에 이제 스피커는 멀쩡한데 앰프가 고장 난게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한번 살려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